우리 아사원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안 보여갖고 봤더니 손바닥 TV라고. 예. 알고 있는데 박차장님이 소개시켜줘서 예. 우리 박차장이 야심차게 우리 저 산에에서 또 정말 추진하는 겁났다면서요? 주변 지인의 예. 입장에서 저한테도 무조건 하라고 그랬는데 겁났다고 예. 저희 그 이 무한상사 내 세븐잡스예요. 예. 아, 대단합니다. 세븐잡스 밥까지 잡수시니까는 세끼 포함하는 십잡스입니다. 십잡스요? 아, 약간 군사 아닌가 본인 인데 십잡스라고 한 거죠. 잠깐만 아니 오해하시겠네. 저도 아니 얘기를 하다 괜찮아요 부장님.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저 별시 없어. 근데 안 어울리진 않아. 이건 좀 편집을 해주셔야겠네요. 아, 왜 편집을 하니까. 아니, 잘못된 얘기 좀. 예. 아니, 그리고 10잡스라니. 여기 아니지. 그리고 20잡스예요. 훌륭하신 우리 또 스티븐 잡스님 뭐 그런 느낌도 나고. 네. 좀 아, 마음에 드시죠? 마음에 들어요? 10잡스. 아, 10잡스. 아, 왜냐면 한 달에 한 두 개씩은 이게 저 별명이 생기네요. 이제 박범복도 몇 번 부를 기회가 없어요. 이게 새로운 별명들이 자꾸 생기니까. 박거성도 이제는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. 세기 박죠 이제 십잡수로. 야 이게 정말. 아 미국에 진짜 스티브 잡수가 있었다면 우리의 십잡수가 있습니다. 아, 본인도 뭐 만족하신 것 같아요. 대대로 진짜 별명. 예. 어떻게? 예. 아 십잡수요. 좋습니다. 예. 자 이게 또 별명 체결 하나 하셨으니까요. 예. 저쪽 한번 보시고. 예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니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? 누가 들으시는 프로그램? 여섯 명 나오거든요. 누구누구인지 아세요? 저는 좀 눈에 익으세요, 원장님? 네. 지금 뒤에 계신 분이요? 네. 잘 봐요. 그래도 혹시 기억이 안 나는데? 무슨 하이킹에서. 오, 야. 하이킹? 그 중에 개인적으로 누구죠? 전 안 좋아하는데요. 박명수 씨 혹시 아세요? 박명수 씨? 네. 혹시 유재석 씨는? 유재석 되게 좋아해요. 오? 아니 세 분 정중하시하고 세 분 상. 정중합니다. 그럼 정중왕이. 일단 그대로 붙이다. 가운데가 가운데 도전자다. 얘는 이름 뭔지 아세요? 네. 뭔데요? 노홍철 씨. 오, 야, 좋아하세요. 근데 여기 노홍철은 저는 정중왕이에요. 아니 정중하시요. 정중하 씨. 중화관전. 한 시간이요? 홍철이를 가서 보자. 예? 홍철이를 못 한다고. 왜요? 덜렁대서 아니야. 아, 덜렁대서. 무한도전 여섯 명 가운데 누가 이거 제일 잘 어울릴까요? 한동훈. 예? 한동훈. 하. 한동훈 선생님. 대지. 아, 네. 형돈이. 상돈이. 형돈이 우리 예상하고 맞네 사장님도 괜찮으시겠어요? 형이 하지 마, 하지 마. 아 형, 형이 야, 괜찮으실까 같아. 충분해 걱정하지 마. 내가 저 마이너리그 무한도전 저 하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. 그 쩌리들 데리고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. 아 그래요? 형님? 쩌리장. 아 나? 쩌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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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. 어? 쩌리 반장. 오케이. 어 형 이름 멋있는데 쩌리짱. 쩌리짱. 오. 쩌리짱.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는 형 같아. 그래서 쩌리짱이야. 쩌리 형 잘 뛰고. 안녕하세요. 쩌리 형 잘 뛰고라고. 예 쩌리짱. 쩌리장이에요. 쩌리장이에요. 어 진짜 멋있는데 쩌리짱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멘트는 정준하 씨가 완성을 시켜 주시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무한도전은요. 오줌 싼다 그러면. 모르게. 저 이렇게 물어오는 거야. 아니 신문 보면 다 빨리 뛰네. 야, 후딱후딱 전해야지. 이번 쉬워. 아 그리고 좀 머리 좀 감아. 아 이거. 아 냄새가 그렇게 나. 아 지금 까고 진짜. 샴푸 사고 안 감아. 머리 좀 감아. 아니 앞에만 감아? 앞하고 뒤하고 냄새가 달라. 아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니 앞하고 뒤하고 냄새가 다르다니까.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아 진짜 이게 뭐냐면 멤버들의 다양한 취지를 느끼는 거야. 앞뒤로 막 떠드니까 뭐가 달라. 아니 그리고 뒤하고 냄새가 달라. 머리 냄새 누가 전화 받았어? 아니 못 들어. 아빠 자기가 좀 안 맞다는 생각 오왜 그러지 이거는 어디냐